눈이 많이 내린 설을 앞둔 어느 날이었다. 나는 그날 야간 경계근무 중이었다. 경계근무는 두 명이 한조로 근무를 서는데 그날은 눈이 좋기로 소문난 후임병과 서게 되었다. 참고로 이 후임병은 야간에도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오는 사람도 구별해낸다. 문제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것도 본다는 것이다. 근무 시간이 끝나갈 새벽 1시 무렵이었다. 반 실신 상태로 졸음 근무를 서는 내게 후임병이 말을 걸었다. 김 병장님, 저기 봐보십시오. 눈을 비비며 녀석이 갉힌 것을 야간 투시경으로 봤지만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무덤이 많은 광경의 경계 근무 지역밖에 보이지 않았다. 뭘 보라는 거야? 짜증 섞인 어조로 말했더니 후임병은 진지한 모습으로 말했다. 바로 암무덤의 묘지 비석 위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뭐? 비석 위에 사람이 앉아 있다고? 속으론 무서웠지만 그래도 상급자라 내색하지 않고 대견한 척하며 말했다. 임마, 무덤이 사방에 널리고 깔렸는데 귀신은 없겠냐? 하며 얼버무렸다. 그런데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세히 보니 사람 같습니다. 할아버지 같습니다. 후임병의 말에 무서워서 소름이 돋았지만 계속 태어난 척했다. 그래, 무덤의 영감님이 눈이 많이 와서 눈술로 나오셨나 보다. 하며 얼버무렸다. 그렇게는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이 녀석이 도대체 뭘 보고 이러는 거야? 하며 곁눈질로 전방을 쳐다봤다. 그러나 내 눈엔 겨울의 찬바람 소리와 펑펑 쏟아져 내리는 눈밖에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후임병 녀석이 무서워졌다. 그렇게 공포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다음 근무자와 교대를 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린 눈이 한 뼘이나 쌓여 동기들과 눈을 치우러 가는 길이었다. 우연하게 어제 그 후임병이 말한 그 초소, 그 비석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동기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후임병의 말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야, 이 비석 신기하지 않냐? 눈이 엄청 내렸는데 여기 위에만 안 쌓여있잖아. 누가 밤새 이 위에 앉아있었나? 어젯밤 그 후임병이 말한 할아버지 귀신이 묘 위에 앉아있었던 것이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던 그 할아버지 귀신이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